헌법은 사회의 가치를 담는 그릇입니다. 헌법을 바꾸는 과정은 꽤나 복잡하고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마치 장애물 달리기처럼요. 개헌이라는 장애물 달리기는 대통령 혹은 재적 국회의원 절반 이상의 발의로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개헌안을 발의했죠. 대통령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발의됩니다. 발의된 개헌안은 20일 동안 공고되어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헌법을 바꾸겠다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거죠. 이렇게 헌법 개정안이 공고되면 키는 국회로 넘어갑니다. 공고일 기준 60일 안에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하니까요. 여기가 바로 이번 개헌이 넘어야 할 큰 산입니다. 총 국회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현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이 116명으로 3분의 1을 넘어가거든요. 즉,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하면 개헌은 실패합니다.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은 어떻게든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 쉬워 보이진 않죠. 국회에서 의결한다고 해서 개헌 과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바로 개헌 과정의 하이라이트인 국민투표가 남아있죠. 투표율은 50%를 넘어야 하고 그중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이 과정을 무사히 통과한다면 대통령의 공포와 함께 헌법 개정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바로 국민투표 날짜인데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3일에 있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30년이 넘은 헌법을 지금 시대에 맞게 수정하는 일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면 무려 1,227억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는 국회 의결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적어도 18일 이상 공고기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투표를 하려고 해도 18일보다 빨라질 순 없습니다. 자,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시계를 돌려볼까요? 적어도 18일 이상의 공고일, 그리고 60일 동안의 국회 의결 기간을 고려하면 왜 하필 3월 26일을 대통령 개헌안 발의일로 잡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헌법 개정은 중요한 만큼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헌법은 이 장애물 달리기를 무사히 마치고 32년 만에 새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